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학교로 직접 실사를 나왔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저희 서울시의회로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점검하러 왔습니다. 학교 시설을 둘러보고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방문했다는데요. 지난 몇 달 학교가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달라진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카드키를 소유한 행정실 직원 일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엘리베이터. 차라리 짐을 들고 나르는 거면은 힘들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친 친구들조차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다친 학생들조차 행정실에 사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학교 주차장 옆에 있는 2학년 미술 실기실. 창고를 개조해 만들었다는 이곳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열악했습니다. 환기가 잘 안 돼 공기는 탁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는데요. 유화나 이런 거 할 때 건강 괜찮으세요? 네? 건강, 호흡기. 아, 애들이 안 좋다고는 많이. 그러니까. 공기 질도 문제였지만 15명 학생들이 함께 쓰기엔 턱없이 좁은 공간. 지난 장마철에는 비가 새서 실습 자재를 다 버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습기에 곰팡이에 거기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1학년 애들이 엄마 저기 2학년 때 저기 내려가기 싫어 그걸 다 소연했어요. 우리 제발 저기로 안 내려가게 해줘. 아, 아이들이? 네. 학교 작년에 빼고 싶었어. 학생 수 대비 실기실 숫자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억지로 개수만 늘리다 보니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좁은 실기실도 있습니다. 그럼 120명 7개 연습실을 가지고 나눠서 써야 됩니다.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저는 그 연습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폐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 벌집처럼 생긴 방 7개 그 안에 공기청정기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고 실기실에 제대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였는데요.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음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연습하면 이 방에도 들리고 이 방에서도 연습하면 저 방에서도 들리는데 서로서로 연주를 하고 악기를 막 다루다 보니까 자기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묻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저희 과 애들끼리도 싸우고 실용 무용과 아이들이 4층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데 5층 아이들은 똑같은 음악을 5번 내지 10번을 들어야 된대요. 아, 지겹고 또 짜증나고 미술 그리는데 진동도 심해서 진짜 약 먹는 애들이 여러 명이고 학교 주변의 소음 민원 때문에 학생들은 마음대로 창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여름철 행정실에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에어컨조차 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학교 끝나고 그냥 친구들끼리 연습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창문을 열면은 주변에 빌라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노래소리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또 창문은 열지도 못하고 진짜 그 땀방울 흘리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게 학교를 다니면서 그게 가장 열악한 거에 네, 가장 최고라고. 교사들의 근무 환경 역시 열악했습니다. 60명이 넘는 남자 교사들이 화장실 하나를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좌변기 하나,
서류라든지 두 개가 있어요. 수시로 가도 항상 잠겨 있는데 똑똑똑 뚫겨 보면 항상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볼일을 보고 싶어도 볼일을 볼 수 없고 참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 어떻게 학교 시설 공간이 어떻게 교사들조차도 이 정도로. 그런데 학교 시설이 전부 다 열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 측이 공개를 극히 꺼린 방이 있었는데요. 못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못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정도에서 끝내주시죠. 일단은. 저희도 왔을 때 보고 싶습니다. 예? 잠깐만 열어보세요. 이게 지금 어느... 행정실장. 아... 행정실장이고 이분이 서울공연예술연구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거죠. 네네. 여기 네. FC 나가주시고. 뭐, 안 들어가겠습니다. 네. 안 들어갑니다. 행정실장이 혼자 쓰고 있다는 이 방은 실기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규모. 별도의 휴게실 공간까지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실습실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곳곳에 교장 일가를 위한 특별한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진무를 하시거나 지난 수년 동안 행정실장의 할머니인 이사장과 교장 일가가 기거했다는 곳입니다. 교실을 개조해 만들었다는 이곳은 누가 봐도 살림집. 자기 동이 있어요? 이사장이 예전에 쓰셨던 부분들. 살림집. 역사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이사장 교장은 탕비실이라 주장했지만. 살림살이 냉장고요? 냉장고엔 식재료가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탕비실이에요 이게? 응? 저 음식들 탕비실 이게 이런 뭐야? 이거 그릇 같은 것도 옛날 그 우리 가정집에서 있는 그릇 그대로 저기 해가지고 다 있고 이게 급봐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니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가정집이죠? 이 부분 자체가 살... 떠나들려 가잖아요. 첫째. 수도용이다가 아무 전기나 아무것도 예쁜 것들 막 한다고 세상에 나온 신분이고 난방비라든가 뭐 수도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학교 공과금 처리 됐겠네요. 그렇죠. 뭐 낼 게 뭐 있어요. 옥상에는 학교 건물에 지을 수 없는 게스트하우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이게 무슨 용도로 쓰셨던 거예요? 어떤 게스트하우스라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살려보고 누르세요? 애들 교실도 부족하다면서 무슨 실습실도 부족하고 이런다는데 여기 용도는 그래서 일단 게스트하우스는 통상 손님이 오시면 누구를 위한 취급하시는 곳이잖아요. 게스트가 아니, 누구 게스트하우스 옆에는 널찍하게 옥상 정원도 펼쳐져 있었는데요. 구청 지원금 5천만 원과 학교 예산 5천만 원을 들여 만든 이곳 역시 교장 일가만 이용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제 기억을 거기에 상추를 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상추를 심고 고추 심고 그렇게 했고 그때 초창기에도 일반 학생들은 못 올라가겠고 문을 잠궈서 행정실 위주로만 사용을 했죠. 가끔씩은 생일 같은 거 뭐 교장선생님 장모가 되죠. 고등가 되고 처제가 되고 생일 같은 게 있으면 거기 가서 고기 좀 퍼먹고 다리 그 파티다 그러더라고요. 운영자금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학교. 수업료, 방과 후비, 급식비 등 학생들은 1년에 1천만 원 가까운 돈을 학교에 내고 있었습니다. 일반 고보다 3배 되는 등록금이 여기다 왜 내라는 거지. 그리고 10년 동안 그 등록금이 다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 투자를 그러면 언제 할 것이며 그 예산이 어디로 갔냐 이거죠. 시찰 현장에서 만난 교장에게 시설 투자는 왜 못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네. 내기 시커러워서 하나도 안 내주고 지금 뭐 시설이야 뭐 학교가 돈이 없어서 더 이상 못 지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방법은 학급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학급을요? 네. 미술과를 한 반을 줄이면 제가 아까 보니까 행정실장님 방만 좀 줄여도 좀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사장님 그 사셨던 거기도. 행정실장 방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 아니요. 좀 줄여도. 줄여도. 그런데 교장의 말과는 달리 2019년도 학교 예산서를 보면 11억 원이 넘는 잉여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돈을 왜 이렇게 모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재학생들이 그때 돈 낸 것은 사용을 학생들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월시키고 그런 것들은 안 해주고 아끼고 개인 재산인 것처럼 하는 이유가 뭔지.